유튜버 곽튜브가 자신의 굿즈인 티셔츠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해당 티셔츠에 대한 갑론 을박이 벌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올해 나이 31세인 곽튜브는 현재 구독자 8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안녕하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제가 작년부터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던 의류를 드디어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죠. 곽튜브는 사실 올해 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굿즈 준비는 처음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했고, 특히 저 같은 악마의 몸뚱이도 가릴 수 있는 핏과 재질에 포커스를 맞춰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자인부터 원단까지 제가 직접 제작하였고, 제가 우즈벡 여행 당시 입었던 제 캐릭터가 박힌 티셔츠는 밖에서 입고 다니기 민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극소량으로 제작하였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제품 사진을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곽튜브를 상징하는 KVAK라는 문구가 적혀 티셔츠를 착용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곽튜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공개된 해당 티셔츠의 가격은 29,500원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디자인에 비해 고가라는 지적이 쏟아져 갑론을박 중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면티에 몇 글자 적어놓고 3만원이라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브랜드 값이지만 많이 비싼 것 같다, 아디다스 기능성 면티도 2-4만원이다 라는 등 가격을 지적했죠. 반면 옷 제작 한번 해보면 비싸다는 소리 안 나온다, 합리적인 가격인데 굿즈 보고 싸다 비싸다 할 게 뭐가 있냐, 요즘 반팔 티셔츠 가격 모르는 애들 너무 많다 라는 등 옹호의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흰색 반팔티와 검은색 반팔티 중 흰색 반팔티는 벌써 품절인 상태입니다. 더불어 사고 싶은데 품절이라 안타깝다는 Q&A 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갑론을박 중인 곽튜브 티셔츠 가격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